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서의 회중 찬양이나 집회가 어려워지면서 찬양 문화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찬양 문화의 부흥과 여성 찬양 사역자를 발굴하기 위한 경연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박세영 기자입니다. 찬양을 사랑하는 여성들의 도전, 복음성가 콘테스트, 미즈 가스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회를 주최한 지로드 코리아 CTS 라디오 조이 측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때 위로와 회복을 노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싶었다고 대회 취지를 전했습니다. 찬양 동영상으로 공모가 진행된 1차 예선에는 약 200명이 참가해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1차 예선에서 선발된 참가자들은 보이는 라디오 촬영을 통해 2차 예선을 치르고 3차 최종 결승 공개 방송을 통해 최종 우승자가 선정됩니다. 1차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들은 유명 찬양 사역자 6인의 멘토링을 받습니다. 김석균 목사, 김정성 목사, 동방현주, 전용대 목사, 최미, 황국명 목사가 멘토이자 심사위원으로 나서 참가자들을 지도합니다. 참가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실력을 보이는 데에서 나아가 한국의 유명 CCM 가수들의 조언과 가르침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멘토진들은 코로나19로 찬양이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감이 있지만 찬양을 사랑하는 참가자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어 힘이 난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래도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 또이 일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을 그래도 세워야 한다. 뭐 이게 제일 큰 마음인 것 같아요. 참가자들도 찬양으로 음악적 재능과 신앙의 온도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주최 측에 감사하다며 간절한 만큼 진심으로 대회에 임하고 있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일단 정말 정말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요. 일단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를 해주신 것 같아서 앞으로의 경연도 경연이 아니라 선의의 경연으로 생각을 함으로 임하고 싶어요. 찬양 사역을 위한 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디딤돌이 될것 같은 귀한 자리일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무대에 설수 있는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굉장히 값진 도전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찬양을 사랑하는 여성들의 진심이 모인 대회. 코로나19로 위축된 찬양 문화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